지금 소개할 것은 아나타라 마이카오 푸켓 빌라입니다. 아나타라 마이카오 푸켓 빌라는 옆에 있는 제이돌 메리엇 리조트 그리고 메리엇 베케이션 클럽, 아나타라 베케이션 클럽 모두 다 태국 마이너 그룹 소유의 부동산입니다. 자, 우측에 있는 터틀 빌리지 쇼핑몰도 역시 마이너 그룹의 소유입니다. 마이너 그룹은 태국 재계 10위권에 정도에 있는 기업으로 버거킹이나 스웬센 아이스크림, 시즐러 뷔페, 더 커피 클럽 등등을 소유하고 있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그룹입니다. 아나타라 브랜드와 아바니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기타 세인트 레지스, 메리어트 호텔 다수 갖고 있는 부유한 그룹입니다. 자, 이제 아나타라 마이카오 푸켓 빌라의 입구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측에는 터틀 빌리지가 있고요.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제이돌 메리엇 푸켓 리조트가 있습니다. 자, 아나타라 마이카오 푸켓 빌라 리조트는 비치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비치 리조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입구 모습이고요. 이 리조트는 독특한 게 리조트 전체가 연못입니다. 그래서 연못 위에 레스토랑이나 시설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합니다. 자, 입구에는 바위들이 있어서 바위들이 각각 풀빌라로 안내합니다. 자, 앞에 보면은 조식당이자 메인 레스토랑이 보이고 있고요. 우측에는 로비가 보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아나타라 마이카오 빌라의 로비,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이곳에서 체크인, 체크아웃을 합니다. 앞에는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자, 오면은 여기 종을 울려가지고 여기 지금 이 리조트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세레모니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아나타라 마이카오 빌라의 로비입니다.